출렁대로 올라가는 게이트가 몇 개 있는데, 방금 오신 데가 2번 게이트고, 저 건너편에 1번 게이트, 3번 게이트는 저기서 우회전하면 나옵니다. 그 3번 게이트 쪽 가는 길에 예전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요, 영업을 쭉 안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카페를 누가 지금 새롭게 매입을 하셨다고 하는데, 임대를 주시려고 하나 봐요. 그래서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. 2번 게이트. 네, 저기 보이는 게 그 카페고요. 작년까지 영업을 하다가 지금 영업 안 한지는 좀 꽤 된 것 같아요. 마개마을 오른쪽으로 빠지면 양계장이 보입니다. 양계장 바로 옆에 있는 게 이 카페거든요. 좀 냄새 좀 나네. 저기 양계장이에요. 그 양계장 가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, 저기 이제 구름 카페입니다. 최근에 출렁다리 처음에 작년에 오픈했을 때 거기 맞춰가지고 같이 영업을 좀 하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비어있은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관리만 잘 해놓으면 이쁠 것 같긴 한데요, 이 앞에서 바라보는 뷰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요게 지금 정면에서 바라본 뷰인데, 여기가 실내입니다. 에어컨 켜져 있네. 에어컨을 누가 키고 갔네요? 그럼 일부러 켰나? 아무튼 제가 껐습니다. 조그맣게 길게 된 통로가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것 같고요. 화장실 깨끗하네. 남녀 나눠가지고 화장실 깨끗합니다. 1층에서 바라보는 뷰는 이렇게 시골 마을. 저 건너편에 최계단 출렁다리 1번 게이트와 주차장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꽃갈 모양으로 천막이 서 있는데, 저기가 이제 최계산 특산품 판매장입니다. 자,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그 구조는 일반 그 교회, 수도권 교회에 있는 그런 카페 모양처럼 돼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고 괜찮거든요. 근데 뷰가 생각보다 그게 썩 좋지는 않아서. 여기는 2층은 층고가 좀 높은 편이네요. 좀 층고가 꽤 높은 편이야. 그리고 여기 뷰도 1층 뷰랑 똑같습니다. 기본 지키들은 좀 있는 편인데, 뭐 커피 머신이나 컵이나 뭐 주방기구, 뭐 실질적 비품들은 지금 다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. 3층까지 있네요. 3층은 옥상이구나. 전체적으로 건물 구조나
분위기 느낌은 괜찮거든요. 근데 주변 뷰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. 네, 옥수산에서 내려갑니다. 임대 조건이 좋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어차피 운영을 하면 임대료 말고도 지출하고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장사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도 이게 절반 정도구나. 1층 절반이 주방이고 절반이 이제 홀. 1층 저기 앉아가지고 바라본 것도 괜찮네.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카페가 끝이 아니고 카페 이게 지금 산 전체를 사신 거래요. 이 카페 주인께서. 그래서 이 카페 옆길로 차가 올라갈 수 있고요. 옆에 조그맣게 이제 관리동이라고 하죠. 숙소처럼 방도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옆에 있는 관리동도 열수가 있어가지고 들어와 봤습니다. 이렇게 돼 있구나. 에어컨도 있고. 여기 방이 있네. 주방도 있고 사람 살 수 있겠네. 여기서 정착하려면 집을 구해서 월세가 나가든가 뭐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싱크대도 있고. 뭐 혼자 살기는 뭐 충분할 것 같은데? 경사를 잘못 맞췄나봐요. 문이 계속 닫혔지 혼자. 이게 보일러구나. 문을 열면 이렇게 밖에 보이는군요. 그냥 나는 자연이다 하기 좋은 건 나는 자연이다인데 조금 레벨이 낮은? 뭐 근처에 이제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이네요. 딱 카페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이런 캠핑장처럼 만들어놓은 곳이 나오는 거죠. 그 나무 위에다가 데크도 하나 만들어놨네. 조그맣게 연못처럼 하나 만들어놨고 여기서 물도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아요. 비 오면 그저께 비가 왔더니만 물이 조금씩 내려오네. 물 깨끗합니다. 근데 꽃무릇이 여기도 있구나. 하긴 지금 꽃무릇이 한창 필 때죠. 초가을이니까. 저쪽에 출렁다리가 보이네요. 이렇게 올라오면 평지가 딱 있네. 이게 좀 관리하고 좀 꾸미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이제 연못이 하나 보입니다. 저기 보이는 데크길이 아까 3번 게이트에서 출렁다리 올라가는 길이 저 데크길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카페는 저기 아래에 있는 거죠. 예쁘게 좀 만들어 놓으면 최근 출렁다리하고 연결해서 조금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상태로 오픈해서는 좀 어렵다고는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. 근데 어떤 커피 쪽에 선수들이 오시면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굽이굽이 산길로 쭉 올라갈 수 있네. 여기 무슨 농막이 하나 있네.
이 시골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은 좋겠다. 저 밑에서 카페하고 그 옆에 관리동에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 농막에서 살아도 되니까. 또 장난감 전생겼네 농막이. 완전히 정말 시골이 좋고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저 운영하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또 근데 커피도 할 줄 알고. 뭐야, 고양인가? 근데 뭐가 좀 관리가 돼 있는 느낌인데 이거? 여기가 그건 아까 저기 폭포처럼 돼 있어서 연못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네요. 이거 일로 따라서 물이 내려가는 모양입니다. 그래도 이렇게 좀 높은 데서 보니까 시골 풍경이 나쁘지는 않네요. 근데 아까는 카페에서 봤을 땐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게 뭐 풍경이 멋있다고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여기선 그나마 좀 낫네요. 자, 내려가는 길입니다. 내려가는 길에서 엄청 잘 보이네요. 자, 뭐 일단 이 카페 주변 상황은 이렇습니다. 임대 조건 굉장히 맞춰주신다고 하셨어요. 되게 싸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문제는 첫 번째로는 제가 커피나 디저트를 직접 만들지 못한다. 그래서 직원 하나, 알바 하나 정도 써서 같이 하면서 내가 배우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가장 걸리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간에 여기가 유동인구가 없는 시골 마을이고 관광지 옆에 있긴 하지만 출렁다리 그 효과가 이제 많이 없어져서 그렇게 방문객들이 많지 않다. 손님들 끌어 모아야 된다. 그런 좀 아빠. 좋은 거는 어떻게든 간에 임대 조건이 너무 좋고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아도 되니까 뭐 일단 좀 손보고 커피 머신 같은 거 이런 거 비품 집기 같은 거 좀 사야 되니까 이런 거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빼고는 바로 준비기간 없이 장사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고 두 번째 좋은 거는 어떻게든 간에 정착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정착을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장점 두 개, 단점 두 개 있네요. 장점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선택하기가 세상은 그렇지가 않네요. 다 장점 뒤에 단점이 있어가지고 선택이 애매합니다.